라면 먹을 게 사람. 안녕하세요. 오늘 먹어볼 건 파리바게트에서 판매하는 치즈 후레쉬번입니다. 네, 치즈 놀링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부드러운 걸 어제 몇 개 먹어봤는데 맨정신에 먹을 게 아니어서. 네, 이 파리바게트에서 판다고 꼭 파리바게트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보시면 여기 샤니에서 만든 겁니다.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샤니에서 만드는데 샤니에서 직접 그 뭐야 판매하는 건 아니고 파리바게트에서만 판매하는 뭐 PB 상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128g에 606kcal. 칼로리는 양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뭐 계란, 우유, 물엿 뭐 다양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리 크라상이라는 데서 판매를 하고 샤니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영양성분도 있네요. 샤니 같은 데서 만든 것만 이렇게 영양성이 들어있더라고요. 1회 제공량이 3개인데 예, 곱하기 2를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전체 먹으면 당류가 한 28g, 하루 권장량 좀 넘어가고요. 포화지방도 한 50% 많고 나트륨도 한 30% 좀 적은 건 아니네요. 자, 나와라. 예, 이렇게 생긴 빵인데요. 예, 겉으로 그냥 뭐 롤빵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보면 별론데 옆을 보시면 오호 치즈가 맛있게 생겼다 싶은 생각이 들죠. 자, 잠깐 보고 계시고요. 그럼 렌즈에다가 한 10초 정도만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더 부드러울 것 같은데? 네, 그냥 요 빵 자체도 그냥 드셔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차갑게 먹어도 차가운 대로 괜찮거든요. 이렇게 좀 상당히 소프트하죠? 안에 부드럽고 요 롤빵이 이렇게 돼. 롤빵 그 자체도 되게 부드러운데 안에 이렇게 치즈가 충분히 들어가지고 꼭 카스테라 같은 느낌도 들고요. 부드러우면서 촉촉한 게 좋네요. 근데 전자레인지 한번 데워봤습니다. 잠깐 데웠는데 뜨겁네요. 어우 진짜 부드러워졌죠? 진짜 뜨겁고. 이건 어떤 느낌일까요? 렌즈 비우면. 렌즈 비운 것보다 그냥 드시는 게 좋죠. 렌즈에 띄운 것도 괜찮은데 뭐라 그럴까, 이 입에 막 착착 입 천장 이빨에 막 붙는 느낌이 들고요. 데워서 드시는 것보다 아까 아주 살짝 데우시면 좋겠는데 너무 뜨겁게 데우면 별로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층층이 치즈들이 쌓여 있고요. 그 치즈하고 치즈 사이에 카스라 같은 빵 들어있고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부드럽고 좋은데 참기도 맛있네요. 너무 뜨겁게 한 것보다는. 사실 파리바게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뭐 그렇게 아주 추한 제품까지는 아닌데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드셔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